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일주일 전에 라켓을 테스트를 했었는데 프린스 투어 100하고 프린스 투어 95를 테스트를 했는데 오늘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원신님하고 유튜브 아이디 동원신님하고 그리고 김준수님이 라켓을 타게 되셨는데 저희 support@rtptennis에 이메일을 주시고 이메일을 주시면 연락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라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추첨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켓을 협찬해주신 프린스하고 테니스 메트로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는 제가 팔이 얼마나 더 구부러져야 되고 얼마나 더 펴져야 되는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치셔야지 편한지 제가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공의 거리를 어떻게 잡고 그리고 내가 그 손목이 미리 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목을 미리 이렇게 공을 치실 때 미리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초보자분들이 손목이 풀린 내가 공을 치면서 손목이 미리 풀리는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 그리고 저희 RTP에서 코털님이 자꾸 요즘 코치를 하시는데 코털님이 손목이 미리 풀리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손목이 미리 풀리는 거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는 타점이 내 몸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내 몸 안에 끌어들여서 치면은 이런 식으로 손목이 풀린 상태에서 쳐지기 때문에 오픈 스탠스인지 아니면은 클로즈 스탠스인지 상관이 없이 클로즈 스탠스라도 내 몸의 앞에서 타점이 이루어져야지 손목이 다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치게 돼요. 그리고 오픈 스탠스도 마찬가지죠. 오픈 스탠스도 이렇게 치면서 내가 타점이 앞에서 이루어져야지 내가 이 손을 더 앞으로 끌고 나가서 미는 느낌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손목을 이제 써서 공을 이제 릴리스를 하는 건데 릴리스를 하고 이제 손목을 이제 릴리스라고 하면 또 손목을 풀어버리니까 풀는 게 아니라 내가 손목을 쓸 수 있는데 손목의 스냅을 쓸 수 있는데 그거를 미리 써버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공의 타점이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몸 안에서는 옆에서 봤을 때 내 몸 옆에서 이루어진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치면은 내가 이렇게 쳐야지 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손목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점을 더 앞에서 둬야지 내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손목이 미리 풀리지 않아야지 하면서 그거를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점을 내 앞에다가 두고 내 무릎의 앞에다가 두고 치게 되면은 저절로 내 손목이 풀리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교정 방법이 쉬워요. 이 타점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나는 손목이 풀리니까 손목을 잡아야지 하면서 손목을 잡으면서 치게 되면 공이 다 저쪽으로 밀려서 다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의 백핸드로 오른손 잡으면 백핸드로 가거나 아니면 다운드라인으로 아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손목 타점은 똑같은데 손목이 고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는 거죠. 면을 향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내가 타점을 앞에서 맞춰야지 절대로 타점을 앞에서 맞추면서는 풀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점을 앞에서 잡으시면은 훨씬 더 내가 좋은 공을 치실 수 있고 더 힘있게 그리고 컨트롤도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서 맞추면서 이렇게 되면은 미리 풀려버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뒤에서 맞춰서 여기에서 끌고 나가니까 자꾸 여기서 미리 풀린 다음에 공을 치시는 거예요. 그 개념을 공을 앞에서 친다는 개념을 잘 모르시고 그 타점을 잡을 때 옆에서 잡아야 되겠지 하면서 옆에서 잡으시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쳐버리니까 미리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맞춰야지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손목이 너무 일찍 풀리지 않는 거죠. 손목을 쓰는 건 맞는데 내가 너무 일찍 풀리면 안 되는데 그거를 일부러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점만 바꿔주면은 어느 정도는 내가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손을 끌고 나가고 내가 면을 끌고 나가는 거죠.
그거를 타점을 뒤에서 맞추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타점을 앞에서 맞추면은 훨씬 더 내 손목이 살아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코치님들께서 자꾸 아 손목이 일찍 풀리니까 손목을 잡아요 잡아요 하실 때, 그거를 아 손목을 잡아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아 내 타점을 바꿔야지, 내 타점을 내 몸 앞에서 잡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코치님들이 원하시는 거를 하실 수 있고, 아 잘했어 하는 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